19일 오전 경기도 위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검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검증 전 정청래 위원장은 35년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왔다며 유경험자로서 출정 기록은 당연히 있고 소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서울구치소장은 바로 기록이 있고 법무부에 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시호 출정 기록 있습니다. 법무부가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35년 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장시호의 모든 내용을 폭로한 증인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그 장시호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017년 말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었어요. 서울구치소 옆방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옆방에서 같이 나눈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좀 그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하고 인터뷰도 좀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가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렀던 것까지는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출정을 워낙 자주 나갔었고 그래서 뭐 오빠 하던 게 그 사람인 줄은 몰랐었어요. 나와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었어요. 나와서 보니 그 오빠 검사가 네네 그 김영철이었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몇 번 내놨는데 네. 장시호가 오빠 검사에게 오빠라고 그 문자를 주고받고 네네.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증언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빠 연락처 우리 변호사에게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빠. 아,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래요.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네네. 김영철 검사한테 장시호가 오빠라고 했고 네네네. 이걸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라고 답해서 둘의 관계는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정다은 증인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들었어요. 예,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의 아들을 불러서 네. 생일 파티 했다. 네네. 검사실에서. 네, 맞습니다. 그 맞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진도 혹시 봤습니까? 제가 사진은 봤어요. 핸드폰에서. 네. 핸드폰에 있는 사진 봤죠? 네, 네. 사진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그 흰 천막처럼 이제 뒤에 커튼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생일 파티 할 때처럼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걸어 놓고 예. 그러고 이제 케이크 들고 같이 둘이 사진 찍었던 거. 아들하고 장시호 씨 둘이 사진 네, 찍은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임정 검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많이 이례적이라서 많이 아끼던 제소자 참고인 증인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낀다는 개념이 이성적인지 아닌지 업무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우리 정다은 증인께서 네네. 장시호 씨를 위해서 삼성동에 있는 네. 그 오피스텔 역삼동일 겁니다. 역삼동. 네네. 역삼동에 있는 그 공유 숙박 시설 예약해 주셨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약해 줬고 거기에 네. 누구와 함께 머물렀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김스타라고만 들어서 그게 검사분이신 줄은 몰랐었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김스타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는 검사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예. 김스타 씨가 네네. 그 공유 숙박 시설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고 그것을 그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모양도 보았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네네. 그래서 장시호 씨가 우리 정다은 증인에게 문자로 고맙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띄워주실까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박에 12만 원. 우리 정다은 씨가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에 누구랑 누구와 머물렀다고요? 그 장시호랑 그리고 그 김스타라고 지칭하던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김스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기 전에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은 이준이라고 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네. 1300개의 네. 그 녹취를 그 정광훈 씨 쪽에 가서 공개한 사람이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증인은 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또다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이준희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장시호가 지금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니기를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에 너 혼자 머물러 제가 너예요. 너 혼자 네. 머물렀었고 거기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고 다닌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스탄은, 김영철은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했던 수백억, 아니 수억 원, 이 검찰에 수사받거나 접수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코바나 콘텐츠 협찬, 말이 협찬이지 이게 협찬입니까? 거래지요? 이거를 전부 다 무혐의 쳐주고 그런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장시호하고 불 의혹의 관계를 갖고 오빠 검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세상에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하는데 김건희 윤석열 정권과 김영철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탄핵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 정다은 증인. 네네. 아까 선서를 한 것처럼. 네네.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되고.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위증의 네네. 벌을 받게 됩니다. 네, 저 문자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위원장으로서 또 증인을 보호해야 될 입장도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네. 서영교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실이다 이거죠? 네. 이건 제가 듣기는 들은 거라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진실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